네, 반도체 대장주의 어떤 그 상승 무드에 당연히 또 장비주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좀 선정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반도체 장비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시세 분출을 많이 하지 못했고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시수급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수급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들이 가져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낙수 효과보다는 조금 이제 대장에 집중되는 수급으로 인해서 아직 반도체 주들의 시세 분출은 덜 됐다. 아직 시세 분출이 덜된 이유는 구체적인 투자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이게 공시가 하나씩 나올 겁니다. 보통 반도체는 1분기, 2분기가 비수기고, 3분기, 4분기가 성수기인데, 지금 일단 대외적인 환경이 3분기 때까지 안 좋았다가 지금 막 4분기 초입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이런 상승세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대장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그래도 반도체 장비주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옵니다. 이제 매출이 뭐 기본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해 볼 만한 기업도 없지만, 그 안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요. 그 종목들을 조금 공략을 해보면은 이제 정말 반도체 중형 혹은 이제 중소형 반도체들의 랠리가 이어질 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매수를 하신다면은 나중에 4분기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번 강하게 시세 분출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종목 최근 흐름은 어떤지도 좀 네,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원익 IPS는 워낙 삼성전자의 강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주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정도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비슷한 흐름입니다. 장비주들은 저점에서 반등을 성공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하락한 만큼 딱그 반등폭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너무 과수급을 가져갔다. 지금 원익 IPS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랑 비슷한 흐름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P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이 종목은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해외 매출이 잘 나옵니다. 네. 삼성전자의 향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느 정도 있지만 해외 매출이 동반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차트를 들고 와 봤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지금 유니쌤 설명을 드리면, 유니쌤도 지금 칠러 관련주로 지금 친환경 쪽 모멘텀이 성장을 되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삼성전자보다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기본적인 장비주들은 오히려 시세 분출이 조금 덜된 반면, 이제 해외 매출이 강한 PSK 같은 종목들은 강한 시세를, 뭐 이제 유니셈이나 GSD즘 환경 ESS 관련 주들은 생각보다 흐름이 조금 더 좋은 만큼 그 안에 섹터별로 나눠서 조금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안에서 그럼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은 어느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이제 YIK라고 이제 중소형 좀 반도체 주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YIK 같은 경우 이제 어제도 공시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이제 계약 공시가 나옴으로써 이 부분이 조금 윗꼬리를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수주왕이라고 좀할 정도로 삼성전자와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즉 3분기가 마무리되는 이전 시점에서 내년도에 지금 내년도 매출은 모두 좀 달성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초과 수익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선 반영돼도 괜찮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주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가져와 봤고요. 지금 최근에 매출 공시를 뜯어봤으면 정말 매출액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랠리를 시작됐을 때 지금 매집이 덜 됐든 지금 앞으로 정말 크게 갈 경우에는 이제 정말 나중에 뒤늦게 오시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이 잘 나오는 내년도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하락폭이 정해져 있는 기업들은 지금 정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동평균선이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거래량도 받쳐주고 그렇게 이제 시장 소외주가 아니라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지금 일단 이 고점이 한 6,500원 라인에 돌파하면은 7,000원 초반까지는 충분하게 오고, 여기서 또 강하게 또 모멘텀이 있다면 여기 라인이 돌파될 경우에는 정말 그 위 채널로 가기도 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바닥에서 막 올라왔는데 나중에 또 좋다 좋다 할때 담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평균 단가가 괜찮은 시점에서, 장비주들 장점이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기반으로 주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아직 대부분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반도체주 YIK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6,000원 이하, 지금 이동평균선이 잘 보이는 6,000원 이하 정도에서 한번 1차 매수 강하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 라인 7,600원 라인을 1차 목표로 잡겠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이 돌파가 된다면 이제 보통 투더문이라고 그러죠. 달로 간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고점으로 더 갈
알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요 네. 7,600원까지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 손절가는 좀 낮게 잡았습니다. 이런 종목은 워낙 반도체 흐름이 안 좋았을 때만 떨어지는 거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시세 분출했을 때 너무 늦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은 4,300원으로 굉장히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두 종목 보니까 서진시스템도 그렇고 또 YIK도 그렇고 일단 3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4분기 이후에도 실적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군요. 네, 좀 워낙 다룰 게 많기 때문에 저희 이제 투자자들분들께서 이제 당장 보이는 거는 이제 뭐 사실 지금 장비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신약가는 기영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이제 기초 체력이 있는 기업들을 좀 그렇죠. 공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나 이제 밑에서 잘못 잡아서 좀 더 떨어졌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나 그런 주가들 그 흐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워낙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 놓으셔야지 나중에 조금 추가 매수 혹은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때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제가 노렸던 종목들은 네. 다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 있었던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뭐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 보니까 이 펀더멘탈 좋은 쪽 종목적으로 유동성이 이동하는 맞습니다. 모습들도 보이던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